네, 김태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우리 이준석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극우 막말만 했는데 예.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진짜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예? 예. 아, 저는 뭐 많이는 못 봤고 짧게 몇 개 봤는데 네. 정말 특이한 사람이던 거죠. 빵집에 가서 96만 원을 다 긁어놓고서 예. 나중에 가서 필요할 때 자기가 빵도 샀다는 걸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아. 참 그래서 빵통위원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래방도 가고 호텔도 가시고 뭐 사장 그만두기 전에 해외여행까지 간 거 아니야. 무단결근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이구만요. 막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사퇴는 안 해. 이 정도면은 네. 과거에는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네.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자진 사퇴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놈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일단 어지간히 이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많아야죠. 글쎄 말이에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유, 쟤도 나보다 더한 놈인데 사실. 쟤도 안 하고 하는데 나라고 꼭 해야 되겠어? 이게 도덕적 기준이 하향평준화됐다.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다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윤석열이 버티라고 얘기하는 게 있겠죠. 인재가 없으니까. 아, 인재 풀이 없으니까. 아니, 이제 나가면 또 이제 구해야 되는데. 나쁜 놈들도 이제 다 써서 만만치 않으니까. 맞아요. 야, 너 귀찮아. 좀 버텨봐. 뭐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예전에는 정권 차원에서 부담되니까 빨리 나가라. 이럴 수 있거든요. 몰랐으면. 근데 이제는 윤석열 정권은 나가지 좀 마라. 이제 사람 없다. 너 나가면 또 누굴 또 찾아야 되냐. 아우, 귀찮아 죽겠어. 네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처음에는 이제 MBC 문제고 방송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가 해도 넘어가니까 저도 어디 결혼식장에 갔는데 나한테 물어보다 이준석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이건 완전히 범법 혐의자입니다, 지금. 배임과 횡령. 보통 그 눈치를 좀 봐가면서 하는 편이라면 이준석은 그냥 대놓고 하는. 대놓고. 마음껏 하는. 그야말로 꼴통이라고 표현하기 정확,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박문진 이사들 다 교체할 수 있고 MBG 사장 갈 수 있고. 그렇죠. 민영화시킬 수 있고. 만약에 임명이 되면. 네. 오늘 우리 김건희 씨, 우리 소장님이 잘 분석 안 해주시는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근데 이 뭡니까 저 대단해요. 근데 몇 가지 요즘에는 이제 그 누굽니까 최재형 목사의 카톡이 공개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스라이팅 좀 윤석열의 가스라이팅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뭡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저걸 무사하지 못할 거야. 우선 김건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욕망이 뭐냐 이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뭡니까? 그 사람은 그 욕망이 뭐냐에 따라서 보통 그 질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욕망이 건강하면 그렇죠. 훌륭한 사람인 거죠. 맞아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헌신 이런 욕망이 있으면 아주 훌륭한 애국자인 것이고 뭐 빨리 돈 벌어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겠다. 뭐 나쁜 짓을 쓰라도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병적인 욕망이 있으면 악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욕망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김건희를 보면은 계속 드러나는 게 사랑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 또는 뭐 인정받고 싶다. 아, 그 관종 기운이 강한 거군요. 네,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게 좀 우세해서 강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게 한동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칠라 그러고. 아, 이준석, 한동훈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쪽 욕망이 강한 거죠. 반면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권력 욕망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힘을 막 쫓고 추구하고 과시하고. 김건희 그쪽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힘을 막 추구하고 쫓고 과시하는 쪽은 아니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래요? 여기 사진이 엄청 찍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진. 그것도 가운데 서가지고 막 예쁘게 치장하고. 그거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목적이 뭐겠어요? 나는? 찬탄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아우 야, 예쁘다 김건희.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이제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근데 이 사랑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병적이냐 아니냐가 문제고. 그게 너무 과도한 병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이 또 발현되는 방식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과하지만
남들한테 잘해주면서 그걸 인정받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잘해주고 칭찬받고 하려고 이제 그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식으로 발현될 수도 있는 건데요. 김건희 그쪽이 아니고 네. 이게 세속적인 목적을 향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게 성공, 출세, 돈, 권력 이런 거를 자꾸 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려서부터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아, 그래서 그림이 나오는 거구나. 네, 그런 게 이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김건희를 특징 짓는 것은 이제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 자신감이 낮다. 아, 없어요, 원래? 굉장히 낮죠. 그래요? 네, 자존감과 자신감은 좀 측면이 다른데 네. 자존감은 주로 자기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평가를 하는 거죠. 나는 가치가 있는 인간이야. 그렇지. 훌륭한 가치가 있어. 이러면 자존감이 높은 거고 난 가치가 없어. 이러면 자존감이 낮죠. 어렸을 때 최초로 그게 결정되는 게 부모 관계인데 그렇겠죠. 부모가 전적으로 사랑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아이인가 그렇지. 봐. 부모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 거 보니까 가치감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못 받았다. 막 학대를 받았다. 이러면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실 자존감의 기초가 이렇게 쌓이는 거고 김건희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신감은 또 자존감과 좀 달리 자기 능력에 관한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 가치가 있냐 없냐보다는 능력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술을 한다 그러면 예술가로서의 어떤 창작 능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품을 내놓을 때마다 형편없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면 자신감 떨어질 거 아닙니까? 박수작의 논문 쓰면? 그렇죠. 인정받는 가짜로 써버리고 말. 그렇죠. 박수작의 논문.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은 실전에서 검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가 축구를 그렇지. 했는데 골을 잘 넣고 공격수로서 실력을 발휘했다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나갈 때마다 헛발질한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김건희는 자신감, 자존감이 전반적으로 다 낮다라고 네.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열등감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남들과의 관계에서 열등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많이 하겠습니까? 네. 자기 포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비싼 네, 명품도 사고 막 그러는 거라 네. 디올백 좋아하고 맞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들이 나를 높게 평가를 안 할 거라는 걸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의 실제 정체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많이 하죠. 그렇게 옷으로 포장을 하든 뭐 가슴에 뽕을 넣든 가발을 쓰든 성형수술도 하고 네, 성형수술을 아, 성형수술 한다는 게 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김건희는 아주 유난성에 많이 했죠. 성형수술을 하는 원인 자체가 그것만 아닌데 그럼, 그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중독됩니다. 성형중독 자기의 미를 추구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근데 김건희는 완전히 그 과거의 김명신 때 사진과 현재의 사진은 너무 달라. 네, 한 뭐 수술을 몇십 번 한 듯한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아. 그래서 성형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요? 네,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자기를 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건희는 그런 것 때문에 포장을 엄청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계속 포장을 해야만 하는 사람. 이런 쪽이고. 네. 자신감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학문도 조작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네. 학위가 터도 조작하고 경력도 조작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무당 찾아가고 이런 짓을 하는 거고요. 그 뭐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네. 지식은 그런 점에서 보면 김건희는 굉장히 음모론적인 지식 또는 무속 이런 데 심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왜 그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은 게 네. 음모론하고 왜 연결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네. 세상을 무서워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당당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다 좋게 본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대하는 게 무섭지 않잖아요. 사회에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네,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뭐 언제든지 나를 해칠 수 있다. 부모도 그랬다고, 뭐 가정환경은 저희가 모릅니다만 하여튼 간에. 버릴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음모론에 취약해지죠. 모든 걸 음모로 본다든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계속 그런 식의 피의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자기 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면 세상이 좀 거칠어도 맞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텐데요. 네. 그게 안 되면 무섭잖아요. 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당할 것 같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믿는 게 무속적 신앙 같은 거죠.
거기에 가서 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의외로 그런데 취약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사람한테 또 지배를 당한 인간이 있죠. 나 얘기 안 하겠어.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시청자들이 다 아실 거야. 아, 이 정도 인간한테 지배를 당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네, 심리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공들여서 가스라이팅해서 뭐 하겠어요? 자기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써먹으려고. 그래서 하는 거고. 네. 그 써먹으려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나쁜 짓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게 만들기 위해서, 앵벌이 같은 거 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나를 떠나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거는 뭐 좀 괜찮은 거예요. 연애 관계에서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나쁜 거예요, 사실. 나쁜 사실 나쁜 거예요. 상대방의 정신을 파괴하니까. 근데 그나마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좀 덜하죠. 그렇지, 둘만의 관계니까. 네, 둘이서 지고 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누구를 조종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가스라이팅은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네. 상대방을 계속 깎아내려요. 그래요. 네,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하는데 그 핵심은 깎아내리기입니다. 아, 넌 안 돼. 넌 안 돼. 나보다 훨씬 미치. 네. 야, 이 새끼, 너 잔도 못 골라 여기서. 그렇지. 너 탁 때리고 이러면 뭐 먹을 때, 막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임마. 포크 들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당하면. 자신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유도하냐면 목적을 가지고 예. 자기 불신을 하도록.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거기입니다. 그게 성공하면 가스라이팅에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리고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그럼 자기 나한테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불신을 초기에 목적하냐면 자기의 사고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판단력, 기억력 이런 걸 전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 나 어저께 소주 먹었어 그러면 탁 때리면서 자식아 막걸리 먹었잖아 그러면 소주 먹었는데 진짜로 막걸리 먹은 줄 아는 거죠. 그래 당신 말이 맞겠지 막걸리 먹었어. 내가 착각했어. 네, 이 정도까지 가야 이게 가스라이팅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완전히 자기의 판단력, 기억력, 사고력 같은 걸 다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상대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인데요. 그럼 윤석열한테 이런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했겠냐. 당연히 네. 깎아내리면서 했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지난 대선 때 아마 폭로가 됐을 건데요. 그 이 기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아,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록에서 이런 게 나오죠. 네. 뭐 우리 남편은 바보다. 글쎄 말이야.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완전 바보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긴 해요. 바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평가를 타인에게 했다는 것은요. 대놓고 하는 거야. 대놓고 했다는 것은 둘이 있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더 할까요? 덜 할까요? 더 하겠지. 더 하죠. 아예 그냥 무시하겠지. 그럼요. 생각해 보시면 아내들이 또는 남편이 자기 배우자를 밖에서 평가할 때는 그래도 순화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자기 문제도 네, 자기 문제도 자기 자존심 그렇죠. 문제도 있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그 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마누라 사이코패스야 이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밖에 나오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누라가 조금 그 정이 없어라든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쪽팔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도 있겠죠. 또 그게 말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도 두려움도 그렇지. 있을 수 그렇지. 있잖아요. 자, 근데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진짜로 이거보다 더 심하게 윤석열을 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야.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말이에요. 네. 그 주장이 어떻게 해서 나 궁금한데 잠깐 중간에 끼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김건희가 윤석열을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어디 결혼식장에 갔는데 중앙고등학교 동문들이 왔어. 네.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윤석열 너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하지 않았냐? 그때 멀쩡했다는 거야. 네. 진짜.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김건희하고 결혼한 다음부터 바뀌었다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그걸 그렇게 조작하면서 가스라이팅하면서 윤석열을 자기 휘하에 두게 된 거야 이게? 자. 제가 윤석열을 분석하면서 키워드로 제시했던 게 가짜 모범생입니다. 가짜 모범생? 네. 윤석열이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 저 증언이 나왔죠. 예, 예, 예. 저도 자료를 보고 확인했는데요. 똑똑했다는 거야. 멀쩡했대. 그냥 그러니까 뭐. 똑똑한 게 아니라 멀쩡했다. 멀쩡했다. 하여튼 간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식 때 보통 그때쯤 되면
머리도 기르고 단추 다 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 네. 그렇지. 근데 윤석열 여기까지 다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요? 네. 깍듯하게. 아... 모범생이에요. 가짜 모범생. 근데 가짜 모범생은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처벌 공포 때문에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도덕 규범을 처벌이 두려워서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벌 공포가 약화되면 금방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험생과 그런 점에서 달라요. 악당이 되기가 쉬워요, 오히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가짜 모험생은 억울함이 인생의 그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는데 그게 무서워서 지키는 거잖아요. 맞을까 봐. 그렇죠. 근데 남들은 안 지켜. 자기만 지키는 거예요. 나만 지켜. 네, 나만 목에 이거 탈출 채운 거야. 다 풀고 다녀. 근데 그게 억울하죠. 자기가 그걸 자발적으로 채운 게 아니고 무서워서 채운 거니까 화가 나 있어요. 억울함. 나는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항상 무서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했고 일탈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취약하냐. 일탈적인 사람들 있죠. 자유롭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그래요? 한테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 게 있구나, 심리가. 쉽게 얘기하면 판부 파탈 이런 애들한테 엄청 약해요. 그냥 막 홀려버리는 거죠. 한편으로는 적개심도 가지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예를 들면 이재명 스타일 싫어합니다.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자기 식대로 막 자충하고 뭐 아주 싫어해요. 모험생들은 막 증오하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거기에 대한 그 뭐라 동경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풀어지고. 그럴 때 여성은 그런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짜 모험생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사회적인 문제 없이 잘 나가다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고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갑자기 맛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례들. 사례들 꽤 있죠. 옛날에 신양균인가? 노무현 정권 때? 네. 그, 신정아 만나가지고, 변양균인가? 아, 변양균. 신정아 만나서 한 방에 무너진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되게 잘했어요. 아주 제가 잘 알아요. 가짜 모험생이에요. 진짜 모험생이었어요. 가짜 모험생. 그러니까 신정아한테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그냥 혼자 그랬으니까 끝난 거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그래서 누구한테 취약하냐? 김건희 같은 스타일에 취약한 겁니다. 취약인 거죠. 제대로 걸려버리고 꼼짝 못하는 거죠. 낚인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와 저렇게 자유분방한 여자 뒤에는 나쁜 짓도 막 하고 자기는 꿈도 못 꿨는데 벅화로 막 주식 조작하고 그러니까 와 하는 거죠.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윤석열이 남자로서의 자신감은 정말 최악일까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폭탄주도 많이 먹고 술 먹으면 이런 데는데 그냥 자 그랬는데 소개팅 나가면 여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우 윤석열 너무 멋져. 뭐 서로 막 그 파트너 되려고? 아마 도망갈걸요? 그렇지. 윤석열 될까봐 막 앞에 안 앉으려고 그러고 뭐 혹시 윤석열하고 짝이 지어지면 그 여자 도망가고 야 저런 멧돼지 같은 놈하고 내가 왜냐하면 여자한테 인기 있을 만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윤석열이. 그때는 미팅 그런 게 많았어. 많았죠. 소개팅 같은 거. 나갈 때마다 취했을 거예요. 이대생들한테. 네. 그래서 뭐 윤석열은 여자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컴플렉스들이 강했고. 네. 어머니 관계도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고. 여자에 대해서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달라주점은 자주 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인기가 있잖아요. 돈 주니까 막 가 옆에서 아유 우리 돼지 새끼 이쁘네 뭐 이제. 너 진짜 돼지가 생겼네? 뭐 이러면 칭찬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란주점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여자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는 놈들 보면 대체로 그래요. 네, 평소에 칭찬을 못 받는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돈 주고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짜라는 건 자기도 알죠. 하지만 너무 아쉬우니까. 나중에 허무하겠지. 네, 허무하죠. 끝나면.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단순간에. 네, 그 순간에 너 너무 잘생겼어. 누가 너 못돼지라 그래.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거든요. 자주 가는데 현실에선 여성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야. 저 김건희가 딱. 김건희가. 여보 하면서 달라든가.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줄 수 없는 정도의 미모를 가진 여성. 또 윤석열은 워낙 촌스러우니까 김건희가 세련돼 보일 수 있잖아요. 뭐 이제 명품 같은 거 치발르고 이러니까 향수 냄새도 좋고. 근데 그 여성이 자기한테 관심을 보인다. 그럼 뭐 그냥 감지 감지덕지죠. 뻑갔어. 감지덕지죠.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야 일로 와봐. 그러면 막 달려가서 네 이럴 수가 아닙니까. 이래서 넘어갔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김건희가 연애하면서 계속 뭘 주입했겠냐. 이런 거죠. 너 바보다. 네. 완전 바보다. 내 여태까지 만난 남자 중에 네가 제일 바보다. 자, 이 얘기를 밖에서도 해요. 그래요? 이 기자한테 했잖아요. 아, 했잖아. 바보라고. 맞아. 자, 근데 보세요. 이 소리가 네. 돌고 돌고 돌아서 윤석열 귀에 들어가면 만약에 윤석열과 대등한 관계라든가 혹은 윤석열이 지배권을 쥐고 있는 관계라면 이 말이 윤석열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그런 아웃이지. 바로 아웃이 작살나는 거지. 너 일로 와봐. 어? 넌 밖에 나와서 그딴 얘기 짓거리고 다녔어? 그래.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한다는 건 뭐예요? 윤석열 귀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즉 내가 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네가 들으면 어쩔 건데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끊임없이 윤석열을 깎아내렸을 것이다. 자신감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네, 멍청해도 말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산다. 그런 얘기 했어. 그런 얘기 했어.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냐. 그런 얘기 했어. 이거는 사실 윤석열한테 하는 대사라고 봐야 돼요. 계속. 나 아니면 누가 널 데리고 살겠냐. 이걸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인물도 넣쳐지지, 힘도 없지, 배도 튀어나왔지, 코도 많이 굴고, 많이 처먹고, 방귀도 많이 낀다 이랬거든요.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윤석열한테 했을 거예요. 왜 방귀김은 시기든 뭐 속이 썩었냐 이러면서 나가서 하지 어? 막 화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럼 윤석 자신감 뚝뚝 떨어지죠. 그렇지.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휴 저걸 어디다 써먹어 많이 처먹긴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계속 했으면 어느 순간 윤석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제 마지막 요 말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라는 말 하잖아요. 그 말이 나와. 네, 거기. 나와요. 김건희 한 말에. 네. 이 얘기를 결국 윤석열한테 주입시켰다고 보면 돼요. 나한테 버림받으면 너는 끝이야. 너 같은 놈을 어떤 여자가 거들 떠나보겠어. 네? 뭐 이렇게. 박근혜조차 널 싫어할걸? 뭐 이런 얘기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널 데리고 살지 않을 거다. 내가 널 버리면. 자, 이런 정도까지 가면 윤석열은 일단 자기를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걸 넘어서서 완벽하게 의존하게 되죠. 버림받을까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윤석열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령에서 쫓겨난 것이 아닐 수 있다. 김건희한테? 김건희한테 버림받는 걸 더 무서워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대권욕을 가지고 대권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김건희 때문에 잡았다고 봅니다. 김건희가 푸시한 거예요. 푸시해서. 너 대통령 못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스라이팅 관계로 확실하게 한 20년 됐죠 이제? 그렇죠. 아, 이걸 지배한 겁니다 계속.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20년을 이렇게 길들였는데. 거기서 무당과 무속의 역할은 어떻게 작용한 겁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낮고 불안도 심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무당이나 무속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심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거기에 심취하면 윤석열을 끌어들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끌어들이겠죠. 뭐 주입했겠지. 네. 전 보러 가자. 야, 용환 천공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처음에는 뭐 아,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요. 뭐 천공은 좀 그런데요. 그러고 맞아 죽어주려고 이 시키가 다리 바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검찰총장 된다고 예언까지 해서 맞췄는데 목사가 맞추냐? 천공이 맞췄지? 네. 뭐 이러면서 윤석열도 끌어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자연히 김건희한테 거의 이제 동일시하면서 살았을 테니까 의존해서 무속에 끌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천공에 대해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이 문제 얘기할 때 그때 그게 했어 유승민이. 네.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끝나고 따지잖아요. 천공 그런 분 아니다. 유튜브 보시라고. 오해를 좀 푸시라고. 이런 모습은요, 그냥 천공을 이용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거의. 신념화되어 있는. 신념화돼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유승민한테 안티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끝나고 나서 막 항의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토론했다. 끝나고 나서. 왜 천공한테 그랬냐고. 근데 유승민이 그에서 집에 가서 봤다는 겁니다. 천공을. 하도 그렇게 윤석열이 진지하게. 천공 유튜브를. 보라 그래가지고. 보라 그래서. 봤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유승민이 볼 때. 그래서 그 다음 토론회에 그 얘기를 또 하거든요. 당신 보라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그런 걸 믿냐. 윤석열은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지. 믿고 그, 있죠. 나는 확실한 신념이.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김건희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또 하나만 제가. 네. 그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본다 그러더래, 둘 다. 응? 왜 극우 유튜버의 그런 꼴통 쪽으로 가게 네. 되는 겁니까? 두 사람이 다. 김건희가 극우 유튜버를 관리했잖아요, 실제로. 네, 네, 그렇죠. 그 저 취임식 날 쫙 네. 초대했고, 그 사람들이 또 자유총명으로 가고, 하여튼 김건희가 뭐 관리했다는 소리 있는 건. 네. 그것도 윤석열은 극우 유튜버 보면서 또 나와서 떠들고. 네. 또 극우 유튜버 하는 사람이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윤석열하고 통화했다.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극우 유튜버 쪽으로 가서 완전 극단적인 사고로 세계관을 갖게 되면서 나라를 이끌어주는 맞냐. 뭐 이제 김건희 댓글부대도 운영하는 걸로 확인됐죠. 그렇죠. 예, 예.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무서워하겠죠. 무서워하겠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김건희처럼 자존감이 낮고 뭐 열등감이 심하고 이런 네. 사람들은 남의 비판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요.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 자기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되는데 비판하면 얼마나 이렇게 두렵겠어요. 김태훈 선생님도 아주 미워하겠네. 누가 칭찬하면? 아니, 저... 아니지. 많이 비판하니까 방송에 나와. 저는 아예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네. 하여튼 간에,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신건강은 사실 나쁘다고 봐야 되는데 이 두 사람 다 공이 비판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못 견뎌요. 특히 김건희. 그러면 김건희는 자기를 비판하는 글이나 기사를 좋아할까요? 무진장 싫어하겠지. 무지무지하게 싫어하고 아.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잘못하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안해질 수도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안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아. 가능하면. 물론 여론에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약간은 보려고 하겠지만 그거 과도하게 빠져들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하고 녹취록에 나오는 쟤네들 우리가 권력자 보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가 그렇죠. 그거구나. 네, 앙심을 딱 품는 거죠. 한번 비판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럼 자기를 칭찬하는 걸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빨아주는. 그렇지, 그러면. 근데 자기를 빨아주는 유튜버가 어디가 있어요. 유튜브 구구밖에 없죠. 구구밖에 없는 거죠. 네, 정신 나간 구구 유튜버만 빨아주니까 그걸 안 볼 수 없는 거죠. 그것만 봐야 되겠죠. 이제 그게 하나의 이유일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워낙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네네. 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도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우연히 벌어진 사건인데 예. 그거를 우리는 그냥 우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두려움이 너무 심한 사람은 누가 날 죽이려고 저거 일부러 저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매사에. 그래서 너무 그게 심하면 네. 피해 망상 같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이 좀 그런 케이스예요.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음모론에 심취하기가 쉬워요. 네. 음모론 같은 거에 솔깃해져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실제로 너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럼 그게 확 꽂히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 같은데 쉽게 빠져들 수 있다. 그러면 그 불안을 어떻게 달래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폭력을 써서 제압하든가 작살을 내든가 그렇지 않을 때는 부적받아야 되거든요. 천공 같은 사람한테 가서. 그러네. 그래서 무속 같은 데 자꾸 빠지는 겁니다. 무당이나 무속. 무속인들도 보면 남을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거 네. 그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원래. 네. 이 그렇죠. 사람들은 하는 거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야 잡힌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좀 고수 무속인들은 네. 심리학자 이상으로 사는 사람의 심리를 빨리 간파하는 재주가 맞아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딱 보면 아 얘는 뭘 약한 구석이 있고 또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아할 것이고 이거 금방 알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 프로이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서 듣고 싶은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다. 아. 자기 욕망을 듣고 싶어하는 거다. 근데 그걸 해주면 그냥 무조건 빠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번을 점을 쳤는데 9번 틀린 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하나만 맞추면 돼. 자기 욕망을 대변해 주는 거. 나를 힐링시켜준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 거라고 이제 프로이트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속에 갈 때는 이 사람들이 백발백중 잘 맞춰줘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김건희가 저 이렇게 못생겼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너 수술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이뻐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면 확 빠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근데 그게 진짜 종교인들은 잘 안 해줘요. 안 해지. 그런 얘기 안 해줍니다. 신부님이나 스님들은 그런 거 안 하지. 잘 안 해주죠. 진짜 종교인이라면. 너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해라 갈 거 닦으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여러분. 진짜 종교인이란 뭐라 그랬어요. 죄를 받아라. 그렇지.
참여하고 그렇지. 죄값을 치러라. 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무속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이 사이비 무속인들은 이제 훌륭한 무속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뭐 그러겠지. 사이비 무속인들은 그런 것도 안 이제 판단을 안 하죠. 어? 그렇게 힘들어? 내가 왕자 바닥에 손에 써줄게. 그럼 다 해결돼. 이 부적 배에 집어넣고 다녀. 이러면 뭐 그냥 이 사람들은 부적값 좀 몇 백만 원 내라고 최고죠. 그래서 진짜 종교를 믿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무속을 많이 믿게 된다. 그래서 김건희는 무당들을 자기가 다 쥐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녹취록에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누가 구슬 했는데 누구누구 했는데 누군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구판을 버리면 내 귀에 다 들어오게 돼 있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무속 쪽은 완전히 쥐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삭하게 구슬하는 순간 자기 귀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쪽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언이죠. 네. 근데 이런 이제 김건희가 놀랍게도 최재형 목사를 만나면 성경 얘기만 하죠. 나도 깜짝 놀라서 자기 직원들한테 성경을 가르친대. 네. 어?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일을 왜 한 거야? 독실한 기독교도고 자기가 부모님도 그랬다. 그 얘기하죠. 예. 그게 바로 제발이 저리다는 얘기죠. 아, 제발이 저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에요. 최재형 목사가 지금 목사니까. 목사잖아요. 이 목사가 딱 소문 듣고 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제 무당이 빠져 있다. 무당 딸이다. 그걸 불식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속 자기가 기독교 쪽에 그 정통 기독교도다. 이걸 뭐 자기 남편도 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고 뭐 배고 자겠죠 성경을. 배고 자. 네. 자, 어쨌든 그런 식의 이미지 네. 포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을 예. 바꾸는 사람이다. 일단 뭐 첫째 목적은 자기 포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상대방을 요리하기 위해서. 요리하기 위해서. 네. 최 목사 요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겠지. 요리하려는 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미지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럼 요리하려면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성경 강조한 거예요. 만약에 스님을 초청했다고 보세요. 저는 불경 믿는다고 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분명히. 그렇겠다. 네, 사실은 부처님의 귀에 있습니다. 자기가 표면적으로 기독교지만 사실 집안 대대로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집안입니다. 이러면서 또 불경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윤석열한테 불경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에 맞게 계속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면서. 그런데 카톡 그 뭐 저는 이제 방송 때문에 들여다봤는데 그 최 목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노무현 유시민 얘기도 하고 조국 얘기도 하면서 네. 자기가 맞지 말이지 아주 네.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을 안 치게 된 게 조국을 내치기 위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막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뭐 자기 변명을 하면서 은근히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자다. 윤석열이 시킨 거다. 조국을 친 거는 우리가 치고 싶어 친 게 아니다. 글쎄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중간중간에 이간질도 시키는. 이간질 아주. 네. 그래서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아, 그럼 또 이제 최재형 목사가 만약에 입이 가벼운, 김건희처럼 가벼운 사람이 나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겠지. 야, 유시민이 조국을 친 거래. 그게 퍼질 거 아닙니까? 정경심도 저 문재인이 구속시키라고 그런 거야. 그런 소문이 돌도록 만들려는 공작일 수 있고 댓글 부대를 통해서 그런 걸 퍼뜨리기도 했겠죠. 대놓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김건희가 워낙 세상을 뭐랄까요 음모와 배신 그 다음에 암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네. 김건희가. 정상적인 경쟁이라든가 네네네. 신이라든가 그 모르는 거죠. 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니까 둘이 경쟁자인데 유시민이가 저거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굳게 그렇게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사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사스럽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적으로 이간질을 노렸다면 요사스러운 게 맞고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렇게 떠버린다. 그러면 이건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죠. 아, 김건희도. 네.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지 사실상. 아니, 당연하죠. 심각한 하자가 있죠. 목적의식적으로 그랬다면 이거는 이간질을 시켰다 그러면은? 네, 아주 뭐 요사스러운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를 조직적으로 유포시켰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댓글 부대나 뭐 극우 유튜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어떤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진보 세력을 분열시키는 이간질이 김건희의 조종과 지시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시사해 주죠. 뭐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기 대권에 있어서도 네. 민주당을 이렇게 편갈르게 한다든가 이간질 아, 계속하겠죠. 아니 뭐 나타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근거 없이 말이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 그러면 어,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 듣다 보면. 그리고 내부에서 문재인 말이지 말이야. 그렇죠. 어? 내부에서 또 알력이 좀 생기고 반감이 생기는데 거기에 기름을 그렇죠. 불지르는 기름에 그런 걸 노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요사스러운 인간인 건 맞는데. 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김건희가. 그럼 그 차이만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진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간질시키는 요사스러움의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실제로 믿고 있을 가능성이 믿고 있다. 그렇게. 근데 그렇게 믿고 있으면 더더욱 자신을 가지감을 가지고 그걸 분열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어, 잘 됐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다 드러나고 있지만 네. 실질적인 VIP라는 게 자꾸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가시화되고 있고 네. 국회에서도 얘기되고 있고 네. 특히 이번에 최상병 그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양태로 번질 것 같습니까? 이 문제가. 김건희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거고요. 거의 다 알아요, 이제. 문제는 김건희를 누가 저 자리에 올려세웠을까 하는 것도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느낌은 말이죠. 예. 김건희가 주변 인물들에 의해서 지금 뭔가 역할을 맡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김건희가 20대부터 그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게 삼부토건의 조남옥 회장. 조남옥 회장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진 영향도 막강합니다. 아, 예, 맞아요. 최은순 씨. 그래서 어머니나 이 삼부토건의 조남옥 회장 말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 모르죠. 근데 그거는 심각한 한국의 범죄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편의상 주가 조작단이라고 부른다면요. 네. 자, 이 주가 조작단에 뭐 예를 들면 최 회장, 조남호 회장,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속해 이 정도 그 중에 한 축이 하나일 수 있죠. 이 정도 그러니까 김건희 밑이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요. 오라버니라고 불렀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그룹이 있어요. 아. 이 그룹이 김건희를 키운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완전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네, 네. 큰 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키워가지고 김건희를 특공대원으로 양성한 다음에 윤석열을 낚은 거죠. 검찰에서 누굴 하나 낚아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윤석열 낚았어요. 전에 양모 씨는 아니고 그렇죠. 유약하고 아니고. 네, 보니까 윤석열이가 나은 것 같다. 낚았단 말이죠. 낚아놓으니까 얘를 써먹으려면 대통령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들었고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전 뽑아야죠. 그거 하려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주가 조작단. 범죄 조직이 있고 그 특공대원이 김건희고 윤석열은 그 밑에 꼬봉 시다바리 하는 이런 관계 종속관계가 있을 수 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야 진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가 조작단이 국가 찬탈을 해서요. 글쎄 말이에요. 대통령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 그것이 자꾸만 드러나는 게 삼부토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 건드려졌죠. 앞으로 조사하면 저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이용해서. 대통령 그걸 잡자마자 했겠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유를 하자 한 거라든가. 뭐 그것도 하나. 뭐 정신건강을 갑자기 꺼내서 그 산업을 뭐 육성하겠다고 한 거라든가. 우리로서는 왜 저러지 하는 싶은. 갑자기? 갑자기 왜 동해에 석유가 나왔다고 네. 140만 배럴이 나왔다고. 이번에 또 체코에 뭐 원전을. 그것도 이상해. 이상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이 작전 세력을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쉽게 얘기하면 마피아 집단 같은 놈들한테 국가를 먹혔다, 찬탈당했다 이렇게 해도 아니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김건희가 중간 단계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즉 그 범죄 집단과 정권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이야, 심각하네. 엄청난 국정농단이죠. 엄청난 거네 정말. 네네, 이건 네네.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인 VIP가 김건희라고 얘기들 하는데 뒤에 더 위에 뭐가 있을 수 있다. 그 세력이 있다.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조사가. 알겠습니다. 참.
잘 들었습니다. 역시 소장님은 심리적 분석을 하시면 그냥 짜짜짜짜 하면서 이게 사회과학적 분석까지 가시는 아주. 네. 아, 저는 그렇게 느껴요. 네, 마지막으로 네.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어쨌든 끔찍한 상황이죠. 끔찍한 상황이 다들 정말, 아시겠지만 네. 진짜 끔찍한 상황이에요. 네, 빨리 파헤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네. 끌어내려야 된다. 빨리 끌어내려. 네. 빨리 끌어내려야 파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 범죄 집단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순실하고 게임이 안 되네. 아, 달라요. 알겠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네네네, 네, 지금 상황이. 알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뭐 다음 주에 휴가 갔다 오시나요? 예, 한 주 쉬고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